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원말이 되면 이제 원제국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남 지방에서 이제 뭐가 일어나요? 한족 반란군이 일어나죠. 자, 이 한족 반란군에게 영향을 준게 뭡니까? 백령교. 자, 그다음 뭡니까? 홍건난. 자, 이러면 자, 홍건군의 어떤 지파였던 애들이 이제 나중에 자립을 하죠. 그래서 이제 세 명의 영웅이 등장합니다. 제일 처음에 누구죠? 자, 누가 등장합니까? 장사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장사성. 들어봤습니까? 아, 몰라? 자, 쌤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만화 되게 좋아하는데요. 제가 그 제일 좋아하는 만화가가 이 김혜린이야. 김혜린 들어봤어? 김혜린? 이제 저도 뭐 제가 그 이게 뭐죠? 여자 만화 그 뭐라 그러지? 그 순정 만화 필라는 거 저도 아주 경멸하거든요. 근데 김혜린이 그게 순정 만화 터치야. 근데 그거는 뭐 북해이별, 비천무. 선생님 대학 다닐 때부터 김혜린 아주 광팬이었어요. 그 김혜린의 비천무라고 있어. 영화로도 만들어졌지. 영화가 완전히 원작을 배렸지. 관심 있는 사람 꼭 한번 봐보세요. 김혜린 비천무. 그다음에 그 아는 애들은 이런 걸. 야, 혹시 허영만 만화 그 말무사 본 사람? 말에서 날이 징기스칸 이야기잖아. 나는 그 뒷부분이 너무 험하게 끝나서 그렇지. 그 만화 난 되게 높이 평가하는데. 김혜린 비천무 한번 봐보세요. 때는 바야흐로 원말이에요, 원말. 그렇죠? 자, 이 주원장이 건국한 그 이야기예요. 그때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어쨌든 뭐 주제는 사랑 이야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장사성이 있고, 그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진우량이 있고.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 누가 있습니까? 주원장 있죠. 자, 여러분 이 주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 중국의 역대 황제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 사람이 자, 이런 말하고 농민 출신 황제입니다. 빈농 출신이죠.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일찍 아버지를 잃고 막 베레벨 뭐 하여튼 온갖 고난은 온갖 고난과 역경을 다 견딘 인물이죠. 한때는 탁발승도 했다가 뭐 소금장수도 했다가 알겠죠? 떠돌이로 뭐 이렇게 천하를 주유를 뭐 떠돌아 다녔죠. 자, 나중에 뭐이세 명이 뭡니까? 경쟁을 했는데 결국 누가 이겼어요? 여기는 주원장이 뭡니까? 결국 이겨서 얘가 뭡니까? 명나라를 세우고 이 명나라가 어떻겠습니까? 자, 여러분 자신들을 지배하던 원을 자, 북방초원으로 쫓아버렸습니다. 됐죠? 이 사람이 누구라고? 이게 명나라의 건국자였던 주원장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확인해 볼게 있죠. 자, 여러분 중국의 역대 왕조 중에서 처음으로 강남 지방에서 일어나서 중국 전역 지배를 확립한 왕조가 바로 명나라예요. 그리고 이 주원장 뭐라고? 최초의 농민 출신 황제죠. 선생님, 한고조 유방도 있잖아요. 선생님이 한고조 유방은 정확한 의미에서 농민 출신 황제라고 보긴 좀 그렇다고 했죠. 건달 출신입니다. 의협 세계. 알겠죠? 건달 세계입니다. 그, 뭐, 이게 자기 동향의 어떤 뭡니까? 이게 자기 후배들, 조폭들. 이런 애들을 규합해갖고 이제 한을 창업한. 약간 케이스가 다르죠. 최초의 어떤 뭡니까?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어떤 농민 출신 황제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런 뭐라고? 강남 지방에서 일어나서 뭡니까? 중국 전역 지배를 확립한 그런 통일왕조죠. 그럼 여기서 잠깐, 오빠. 이게 왜 가능했을까? 왜 강남 지방에서 일어나서 중국 전역 지배를 자, 뭡니까? 확립한 왕조가 됐을까? 이건 이제 원말에, 원나라가, 자, 원나라의 어떤 차별 정책도 한 몫을 했죠. 자, 원나라가 들어봤겠지만 어떻겠습니까? 남송인을 차별했습니다. 그다음에 남송 지방에는 어떻게 했다고? 허베이 지방은 자, 이런 뭐라고? 몽골 특유의 어떤 가벼운 세량을 부과한 반면에 강남 지방에는 뭐라고? 상대적으로 무거운 양세법을 유지했거든. 알겠죠? 이런 그래서 뭡니까? 강남 지방은 자, 반원 감정. 알겠죠? 원의 지배에 어떤 뭡니까? 불만이 많았거든. 그다음 거기다가 또 어떤 것도 있을까? 강남 지방의 풍부한 경제력. 그렇죠? 이런 것도 있겠죠. 자, 그다음에 그리고 자, 여러분 명나라를 건국한 세력은 뭐예요? 건국 집단은 강남 지방을 배경으로 하는 지주 사대부계층의
지지와 협력을 얻어서 명나라가 건국된 거죠.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갑니다. 자, 근데 야, 주원장한테는 아들이 몇 명 있어? 아들이 몇 명 있어? 졸라게 많아. 24황자야. 알겠지? 자, 여러분 그리고 뭡니까? 큰아들이 당연히 뭡니까? 농경국가니까 큰아들이 당연히 뭐가 됐어? 태자가 됐지. 자, 근데 이제 이 태자가 일찍 죽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뭡니까? 이 황태손이 2대 황제가 된 거지. 자, 이 사람이 누구라고? 자, 이 사람이 누구라고? 해제 건문제라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여러분 주원장은 뭐라 불러? 홍무제라 부르지? 그러면 기존과는 다른 표기법이지? 왜 이렇게 됐을까? 오빠 왜 이렇게 됐을까? 당태종이라 부르지. 송태조 조광윤이라 부르지. 원세조 쿠빌라이라 부르지. 근데 이때부터는 뭐야? 홍무제, 건문제, 영락제라 부르지. 그래서 여기서 건문, 홍무, 영락은 뭐야? 연호지. 그전에는 이렇게 안 부르는데 왜 이때부터 명청시대만 왜 이렇게 황제 이름을 이렇게 연호를 따갖고 그 황제가 쓰던 연호를 따라서 이렇게 황제 이름을 붙일까? 왜? 명나라 때부터 주원장의 유지에 따라서 뭐라고? 일세 이론이거든. 하나의 황제는 하나의 연호만 사용한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다고? 하나의 황제가 여러 개의 연호를 사용한 적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황제가 여러 개의 연호를, 그러니까 뭡니까? 황제 재임 기간 동안 연호를 막 두 번, 세 번 바꾸니까 그렇게 안 부르는 거지. 자, 이때부터 뭡니까? 일세 이론이야. 홍무라고 하는 연호는 주원장만 사용하는 연호지. 그래서 이제 뭡니까? 홍무제라고 부르는 거지. 이것도 시험에 나올 리 없는 교양. 알아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역사를 왜, 그러니까 세계사를, 내가 세계사를 한 목적은 뭐라 그랬어? 수능 1등급도 목적이지만 풍부한 교양이 또 다른 어떤 뭡니까? 부가적인 목적이 돼야 된단 말이야. 안 그러면 세계사를 왜 하겠냐고. 세계사가 나중에 대학 가서 또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취업이나 또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계사에서 배운 이런 지식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여러모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세계사를 권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세계사 한 이유가 뭐야? 오빠 세계사 한 이유가 뭐야? 1등급 따기 쉬워서? 결코 그렇지 않은데? 세계사를 한 목적은 역사를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걸 통해서 뭡니까? 자, 세계사 여러분들이 혼자 책 읽으면서도 할 수 있어, 맞지? 근데 수염한테 왜 수업을 들어?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세계사 목적은 단순히 수능 잘 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교양을 풍부하게 하는 목적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거란 말이에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명태조 주원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명태조 주원장이 절대 권력자 아니야. 왕조의 뭡니까? 창업자이자. 그 다음에 거기다 이 사람은 뭡니까? 자, 이게 권력의 화신이잖아. 개국공신 집단은 나중에 뭡니까? 피해 숙청을 다 해버리잖아. 그래서 뭡니까? 소위 황제권을 강하면서 절대 권력을 구축한 사람이 명태조 주원장이잖아.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자기 나머지 아들들. 자, 나머지 아들들을 어떻게 했다고? 그렇죠. 너네들은 변방으로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 그렇죠. 제국을 지킨 울타리가 되라고 하면서 황자들을 어떻게 했다고? 변방으로 보내갖고, 자, 변방 방위를 맡겼단 말이야. 알겠죠? 자, 여러분, 자, 이렇게 24황자 중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낸 인물이 누구예요? 그렇죠. 사황자입니다. 사황자. 사황자는 어디에 봉해졌어? 지금, 명나라의 가장 큰 위협이 어딜까? 그렇죠. 여기 북방초원으로 쫓겨갔지만 여전히 뭡니까? 몽골의 위협이 여전히 있었단 말이야. 여기 이제 뭡니까? 몽골. 이 몽골의 위협이 여전했기 때문에 몽골의 어떤 뭡니까? 이게 북변 위협을 지키는 여기 장성의 중심지 여기 어디야 이게? 베이징이지, 베이징. 자, 베이징이 여기가 뭡니까? 여기를 지키는 연항에 봉해졌단 말이야. 알겠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 주원장이 살아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지. 주원장이 딱 죽고 나니까 해제 건문제가 뭡니까? 황태손이
자, 이런 뭐라고 황의를 승계를 했는데 얘네들이 딱 봤을 때 뭡니까? 가장 큰 걸림돌이 이 황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뭡니까? 여기는 이제 사황자 주체 연왕이었죠.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연왕을 뭡니까? 불러다가 제거를 하려고 했는데 연왕 측에서 자, 미리 반란 일으킨 거죠. 그럼 결국 뭡니까? 자, 여러분 연왕이 뭡니까? 여기서 무려 20만 명이나 되는 병력을 데리고 있는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내전에서 연왕이 승리를 했죠. 그래서 뭡니까? 자기 조카이던 해제 검문제를 축출하고 이걸 역사는 뭐라고 그래? 정난의 변이라고 하지. 자, 여러분 정난의 변으로 뭡니까? 자, 여러분 자, 3대 황제로 즉위한 사람이 누구라고? 자, 바로 영락제 명성저 영락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러분 그래서 명나라의 황제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기억할 사람은 자, 누구? 여기는 주원장과 명태조 주원장 홍무제와 자, 그다음 뭡니까? 3대 황제 누구? 자, 명성종 영락제가 되겠습니다.